저 검은색 목이 200인 것 같은데, 200? 파란색이 왠지 200 같아요. 아, 그러네. 여기 250이네요, 250. 나이스 버디. 왜 저를 쳐다보시죠? 안 들어갈 게 들어와가지고. 아, 네. 가시죠, 회원님. 일 처음 나오셨나 보다. 아, 지금 초짜라가지고. 얼마 안 되죠. 수습 기간. 네, 맞아요. 수습.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끝났어요, 게임이. 아직 후반전도 있잖아요. 후반전에는 거리 측정기 쓰면서 이건 진짜 진검승부예요. 진짜 힘이 떨어졌어. 너무 힘든? 너무 힘들죠? 살려줘. 버디! 아니, 프로님은 힘드시니까 고자치시는 것 같아. 하! 아우! 자, 이제 저희 후반을 왔고, 후반 나인홀은 거리 측정기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볼게요. 제가 원업 됐다, 이 홀에서 이겼다, 그럼 진 사람이 캐디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이번엔 얄짤 없어요. 이번엔 얄짤 없어요. 우리가 거리 측정기가 없으니까 스윙할 때 저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확신이 없어서. 맞아,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제 샷이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어요? 너무 부드럽게 좋아요. 아, 프로가 뭔지 한번 보여주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얼굴에 그 제가 프로님한테 권해드렸는데 에이바자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선 패치예요.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좀 에센스 성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팩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 너무 이름이 어려운데 우리도 협찬 받으면 기억할 텐데. 이거 근데 좋지 않아요? 햇볕 봐도 전혀 뭐 부담이 없네요. 한번 착용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티박스가 저한테 유리해요. 화이트 티라서 460m 팝5 롱홀 같은데, 자, 전반전 쳤던 대로 왼쪽 벙커 우측 끝보고 한번 쳐볼게요. 진짜 나이스 페어웨이. 네, 아, 제가 지금 힘들어서 역세권으로 쳤어요. 카트에서 오늘 벗어나지 않게. 자, 불안할 때는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시고, 저는 이번에는 IP 보고 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랑 똑같은 곳이네요. 약간 러프에 떨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왼쪽에? 근데 보통 약간 힘 떨어지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미스가 약간 훅 난다고 했는데, 아까? 힘 떨어져서, 방금 떨어져서. 헤드 스피드가 좀 떨어졌어요. 아, 저도 진짜 근데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폭염주의보. 근데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나라에서 막 문자 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더울 때. 나 저기 있다. 저는 지금 3번 하이브리드요. 그래서 해저드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그린 끝, 오른쪽 끝에 온이 될 수도 있고. 와. 그러면 맞긴. 어프로치 거리. 나이스. 안전하게. 네. 앞에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공이었어요. 그죠? 그쵸, 그쵸. 지금 저는 핀까지 150m 나오고 있어서 8번 아이언으로 쳐볼 거고, 왼발이 낮은 상황이니까 공도 자연스럽게 탄도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탄도로 핀보다 우측 보고 한번 쳐볼게요. 약간 핀보다 왼쪽으로 떨어졌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버디할 수 있겠다, 여기. 자, 핀까지 45m고요. 56도로 플레이를 할 건데 약간 훅라이에 오른쪽에 언덕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 언덕을 살짝 넘으면 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쳐볼게요. 그래서 오케이는 안 될 것 같아. 조금 짧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자, 저는 왼쪽 끝만 보고 쳐볼게요. 오케이. 버디. 라이브 오실 때 엄청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행인 샤프트를 생각해서 눈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더 높아 있어, 왼쪽이 더 낮아 있어가 보여요. 이 그린의 경도가 평평한데 기울어짐을 생각해 보세요. 기울어짐 생각하고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는 왼쪽이 높고, 그걸 따라서 오른쪽 끝 정도를 보고 팟퍼팅을 들어갈게요.
아, 아깝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원업 원다운이네요. 이게 1번 홀 구조가 네.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제가 이게 무조건 투혼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캐디인데 다섯 주세요. 아, 네. 이제 얄짤 없어요. 네, 얄짤 없어요. 저 주세요. 제가 어프로치, 네. 네. 어프로치하고 퍼터 저 주시면 됩니다. 네, 퍼터까지. 네. 네. 앉아 계세요, 고객님. 아, 네네네. 417m 파4홀인데 저는 아까는 약간 우측을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쳤었는데 지금은 앞바람이 있어서 좀 안전하게 왼쪽 벙커 보고 한번 쳐볼게요. 왼쪽 벙커. 드디어 처음으로 본대로 갔어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을 봤는데 저도 왼쪽을 보고 왼쪽 나무 하나 있는 거 보고 치겠습니다. 페어웨이 중앙에 살짝 왼쪽. 굿샷.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딱 10m 덜 갔네, 앞바람 있으니까. 좀 짧더라도 유틸 치는 게 이득이겠다. 아까처럼 약간 섹시 페이드. 섹시 페이드? 해보겠습니다. 앞핀이고 하니까 156m에 4번 하이브리드 22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체가 약해서 날렸다. 넘어갔나? 보셨어요? 그쵸, 벙커로 가시죠. 이게 이 클럽이 좀 약해서 날리더라고요. 아마추어 분들도 클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때 많거든요. 헤드는 상관없는데 샤프트에 대한 강도 체크는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준혁 거기 가면 떠나질 않아. 어떻게? 자, 지금 저는 핀까지 145m인데 앞바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8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볼게요. 8번. 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감사합니다. 클럽 쳐주세요. 캐디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클럽 쳐주세요. 자, 프로님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힘든? 더운가 봐요, 확실히. 힘내야죠. 한 이쯤 왔는데 여기 있어요. 와, 진짜 어렵다. 자, 25m 정도의 벙커고요. 벙커 상황이 지금 딱딱하니까 30m 가는 백스윙을 해주고 부드럽게 둥. 헤드 2cm 열어놓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나 둘 둥. 오, 나이스. 붙었어요? 조금 짧았어요, 조금. 아. 자, 저는 지금 핀까지 한 6m에서 7m 되는 것 같은데 오르막이라 8m까지 볼게요. 그리고 우측 끝이 있어서 끝 안쪽 보고 조금 과감하게 밀어서 버디 해볼게요. 아, 너무 과감했다. 아우. 아이고. 자, 오른쪽 경사가 꽤 있어서 끝에서 많이 먹을 거라 홀컵 한 3개 정도는 봐주고 부드럽게 쳐줄게요. 지금 힘들더니 임팩트가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자, 제가 프로님 이거 오케이 네, 드릴게요. 이거 넣고. 감사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프로님 지금 약간 이제 투 다운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요? 투다운인데 아직 홀이 남았는데. 시험프로님한테 힘을 주세요. 지금 안 좋았던 기억을 빨리 잊으려면 공을 던져서 받고 공을 던져서 받고 자 이제 잊었어. 이겼어. 자, 320m 파4홀이고 왼쪽 벙커 끝보고 칠 거고 이번에는 우측만 안 가게 최대한 부드럽게 쳐볼게요. 지금 진짜 힘이 떨어졌어. 감는 게 느껴져 내가. 캐디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신입 캐디예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네. 후반전 되면 지치고 힘들 때 헤드 스피드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힘을 줘서,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고 헤드 스피드 떨어져서 공을 제대로 컨택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스윙은 좋아도. 그래서 헤드 스피드 계속 생각해주면서 치시는 게 내가 해내야 돼, 여기서. 중앙 보고 칠게요. 와. 이게 바로 인사에서 보는 미친 스윙. 감사합니다.
자, 105m고요. 저는 이제 9번, 지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9번 아이언으로 컨트롤 샷해서 온그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이스다. 오, 핀발. 오! 감사합니다. 와. 저입니다. 오케이 드릴게요, 저거. 자, 캐리님 카트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그럼요, 그럼요. 지금 많이 힘들죠? 빨리 끝내고 갑시다. 자, 70m 저는 60도에 찌고, 저도 시험 프로님 공 옆에 살포시 갖다 놔볼게요. 아, 오늘 도미 나기는 끝났다. 자, 올라갔는데, 이거는 무조건 파예요. 아니, 이글 할 뻔했어요, 진짜로, 시험 프로님. 진짜요? 이거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글 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네. 진짜. 오랜만에 이런 샷 나와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자, 우리 시험 프로님이 버디에서 저도 이거 안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최대한 지나가서 들어갈 수 있게 한번 쳐볼게요. 우측 보고. 안 돼! 프레스! 플레이어, 아, 네. 2홀까지인가? 아, 2홀까지죠, 원래.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부터 얄짤 없는 네. 거고. 2홀 이겼죠? 네, 2홀 이겨서 그러면 저가 2 다운 됐나요? 원다운. 아, 원다운이야? 와, 네. 다행이다. 와. 자, 원다운 원업으로 4번 홀로 가볼게요. 야, 준영. 어? 진짜 빨리 끝내줄게. 믿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저는 여기 파5예요. 460, 70m 파5인데 오르막이 있어서 저는 왼쪽 벙커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우측 벙커 간신히 넘어가서 페어웨이 떨어졌는데 충분히 투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2홀에서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근데 2홀에 좀 거리 다시 내보려고 할 거고 저는 불안할수록 티를 낮지 않고 높게 꽂고요. 빨간 깃대 보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에이, 살짝 밀렸다. 뻥전. 와, 다행이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그 뻥전 아닌가요, 뻥전? 오이시. 살짝 몸이 뒤집힌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쭉 돌아야 되는데 뒤집힌 느낌. 아, 네. 너무 뒤에서 때리려 해서 좀 더 다가가서 팡 쳐야 되는데. 클럽 주세요. 네. 뭔가 클럽을 드렸는데 뭔가 죄송한 이 느낌. 아까 전에 여기 왼발 오르막 같은 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러프인 상황에서 또 3번호들을 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훈련을 많이 해요? 저는 하체 쓰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체. 하다 보면 코어가 자꾸 풀려가지고 공이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배에 힘주고 걸어다니려고 하고 항상 코어를 집중해주면서 운동 많이 하고요. 일단 잘 빠져나가야 되니까 박아친다는 생각은 없고 탑볼 쳐도 돼요, 이런 데서는. 일단 앞으로 출발만 합시다, 우리. 와, 굿샷. 이렇게 출발만 하면 됩니다. 공은 자연스럽게 이 비스듬한 각도 때문에 뜨게 돼 있어요. 그린 앞에 있는 벙커 넘어가는 게 캐리로 217, 20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쳐야 돼요? 제가 3번 우드 치면 너무 길고 5번 유틸리티 치면 캐리 거리가 딱 220인데 지금 라이도 왼발이 높고 힘도 없어가지고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님이면 유틸로 근데 차라리 온 안 되더라도 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쳐서 웨지, 어차피 웨지 칠 건데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쳐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구실이 들어오니까 핀 방향 보고 쏴서 약간 말리면 왼쪽에서 어프로치 한번 하고 올라가면 좋고 짧아도 벙커샷 한번 더 하고 화이팅! 어디 갔어요? 그럼 혹시 굳이 잠정구 일단 하나 치고 갈게요. 이거 올라갔어요. 우측 그린 끝으로 올라갔는데 네. 지금 제가 체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스윙 되게 좋았는데 헤드 스피드 떨어져서 감속돼서 왼쪽 간 거예요. 보였어요? 네. 체력이 없어서 지금 일단 초구는 엄청 왼쪽 갔어요. 진짜 많이.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미안해지게 내가 선택했는데 110m 정도를 치겠습니다. 과감하게. 110인데 110 좀 더 갈 거예요. 헤드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살짝 몸으로 들이밀어서 왼쪽 같다. 오는 됐을 겁니다. 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헤드가 열리면서 뒤집히면서 좀 높게 뜨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핀까지 30. 여기 오르막길이 엄청 세요. 죽음의 계단 같은 느낌이야. 아까 제가 여기서 버디했었거든요. 똑같은 기운 살려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나이스 어프로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공이 왜 없지? 아예 그에 잠겼나 봐요. 잠겨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슬라이스 라이고요. 내리막인 상황입니다. 요쯤을 떨어뜨리면 굴러갈 거예요. 조금 길었어요. 감사합니다. 퍼팅을 잘 해봐야죠. 저는 우측 끝안 쪽만 보고 내리막이니까 톡 쳐서.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끝 정도보다 살짝 끝 바깥 정도 보고 가볍게 쳐볼게요. 세게 때리지 않고. 힘! 안! 안 돼! 너무 많이 안 봤어. 자, 오케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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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업이시죠. 아. 6번 홀로. 6번 홀로. 렛츠 고. 고! 와, 너무 어지럽다, 머리가. 자, 5번 홀이네, 6번 홀이 아니고. 아, 5번이요? 네, 아직 5번. 아직 5번. 자, 가자, 가자. 자, 5번 홀 380m 파4. 자, 아까 똑같아요. 저는 아까 우측 벙커 넘겼었는데 지금 체력이 없어서 왼쪽 가운데 벙커 최대한 보고 부드럽게 쳐볼게요. 넘어간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우측 벙커 방향으로 갔는데. 자, 여기 티샷 아까 전에 조금 위험하게 오른쪽으로 쳤는데요. 이번에 그냥 똑바로 쳐보겠습니다. 와. 힙. 똑같은 실수는 안 한다. 네,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역시. 전주훈련 일주일 중에 한 6일 치거든요. 지금 한 5일째 치는 느낌이에요. 왠지 이것도 붙었을 것 같아. 이글? 와! 아, 아깝다. 아니, 근데 왜 저렇게 꽂히는 거였다? 넌... 와, 프로님 미쳤다. 아니, 프로님은 힘드시니까 더 잘 치시는 것 같아. 저는 지금 핀까지 80, 60도 웨지로 딱 시연 프로님 공 앞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또 붙어. 너무 잘 치시네. 웨지샷 배우고 싶어. 와, 크다 크다. 조금 러프라서 조금 컸는데 같이 버디 해볼까요? 쌍 버디. 아, 제가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프로님. 네. 자, 핀까지 지금 8발자국이요. 그리고 왼쪽이 살짝 높아요. 내리막에 강하게 밀어줘 볼게요. 왼쪽 보고. 오른쪽 안쪽 보고 치겠습니다. 거리만 맞으면 들어가요. 가자! 어우! 첫 버디인가요? 두 번째 버디. 아, 두 번째. 아, 죄송해요. 네, 전홀까지 투업이어가지고 여기 버디에서 이제 시험프린 2홀 가져가서 원다운. 원다운, 와! 네. 기회가 있어! 자, 이제 6번 홀이에요. 6, 7, 8, 9, 네 홀 남았는데 아, 그립도 못 잡겠어. 그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들지? 시험 프로님은 엄청 쌩쌩하신 것 같은데. 아드레날린 폭발. 자, 일단은 해저드 들어가게 쳐볼게요. 해저드 끝 라인 보고 약간 밀어치듯. 샷. 아, 벙커다. 아. 괜찮아요. 자, 벙커. 아까 우리 시험 프로님한테 배웠으니까
벙커샷 그대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오른쪽 벙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피해서 친다기보다 공 스피드가 줄지 않게 치면은 저 벙커로 밀리지 않을 거거든요. 공 스피드 안 줄게끔 힘껏 쳐야 돼요. 골프 멘탈. 자, 밀렸어요. 힘 전달이 안 됐어요. 들어왔다. 페어웨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목생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83에 오르막 190을 봐야 되는데 3번 우드를 세게 치면 온이 되겠네요. 백핀이라서 온그린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필이면 라이가 좀 좋진 않네요. 낮게 가서 온그린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해서 벙커 들어가겠다. 잘은 친 거예요. 왜냐면 이 내리막 라이에서 3번 우드 치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가서 웨지를 잘 쳐야죠. 자, 저는 아까 전에 시험 프로님이 알려드렸던 대로 앞에 벙커턱이 있으니까 최대한 팔로우스로 짧게 해서 3온 한다는 느낌으로 좀 끊어가 볼게요. 나이스. 괜찮으세요? 네. 저 괜찮아요. 레슨은 김시현 프로. 좀 느낌 괜찮죠? 좀 각도 팍 못 뜨죠? 네네네. 저 이거 탈출 안 될 줄 알았는데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나와지네요. 자, 102m인데 앞바람이 있어서 저는 52도로 한번 가서 쳐볼게요. 자, 핀이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저는 약간 핀보다 왼쪽 보고 컨트롤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는 아까 보니까 짧으면 안 돼요. 2단 그린이라 조금 여유 있게 쳐서 올려볼게요. 가야 돼. 조금 얇게 맞아서 짧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세컨샷이 벙커턱에 있어서 바로 공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데는 그냥 안전하게 보기한다 생각하고 3온 작전으로 45야드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자, 52도로 한번 쳐볼게요. 자, 52도를 치는 이유는 56도로 쳐버리면 더 각이 뜰 거기 때문에 각 뜨지 않게 그냥 하프스윙 부드럽게. 아, 힘이 없네요. 자, 이것도 소프트하게 많이 굴러가게끔 오른쪽 좀 봐주고. 와, 미쳤다. 조금 모자랐네요. 그래서 세이브를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어떻게 클리브랜드인데? 이런 데서 소프트하게 해서 터치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나는 지금 거리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 2단 그린이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칠 거예요. 핀까지 실거리는 10m 정도 되는데 저는 한 14m까지 보고 쳐볼게요. 약간 우측 보고. 스퀘어? 스퀘어, 맞아. 맞아요. 네, 워너비가 제가 원 다운. 자, 이제 세월 남았죠, 프로님? 조금 희망이 있네요. 저번 주는 희망이 없었는데 마지막 세월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항상? 그렇죠. 마지막 항상 세월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흐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360m 파4홀이고 여기가 왼쪽이 낭 떨어지고 오른쪽이 마운드 언덕이 있으니까 저는 그리 왼쪽 끝보다 더 오른쪽 보고 한번 쳐볼게요. 왼쪽 벙커 우측 끝인데 가봐야 될 것 같아. 벙커 들어가면 진짜 울 것 같아. 울면 안 돼. 저번 주와 동일하게 이 홀도 저 그린 중앙 정도로 공이 떨어지게 공략을 할게요. 와. 그래서 그린 중앙 쪽에 떨어뜨리면은 이제 페어웨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월 남았어요, 준영. 세월. 세월 파이팅! 자, 저는 지금 핀까지 115m 나오는데 52도로 핀보다 조금 짧게 떨어뜨려 볼게요. 와. 프로님 진짜 소프트하다. 내가 원하는 느낌. 딱 멈췄어요. 딱 좋아요. 안 넘어갔어요. 딱 다행이다. 살려줘.
나이스. 아, 살짝 제자리 턴이 안 됐는데. 아, 나이스. 에이, 재미없게 치네. 딱 붙어야 재밌지, 시연아. 가끔씩 혼자라도 대화를 하나요? 서울 올라와서 약간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서울에서 청주 가려면 힘들잖아요, 너무. 네, 맞아. 지금 집 못 간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전화라도 자주 드리려고 하고. 영상편지. 엄마, 아빠, 네. 그리고 여동생아, 너무 보고 싶어. 진짜. 그리고 우리 수호랑 보노 제일 보고 싶어. 사랑해. 수호. 제 강아지 있어요. 아, 혼자 할 때 키우던 친구인데 지금 집이 너무 협소해서. 네. 내년에 이사 가면은 저희 애기 데려오려고. 아, 자, 이게 미들에서 롱 살짝 걸친 퍼팅인데 이런 게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 슬라이스라니까 왼쪽 보시고 공이 굴러가는 걸 상상해서. 거리만 맞았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리막에 왼쪽 한 컷 보고. 탑! 어우! 내 투업, 저 투다운. 이게 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좋은 거, 타고 들어가야 돼요, 퍼팅. 아, 그쵸, 그쵸. 네. 자, 일단 저희 이제 둘 남았으니까. 둘 남았는데 투업 됐어. 안 돼! 지금 핀까지 165. 피니치도 지금 똑같아서 저 똑같이 6번 아이언 잡고 그린 중앙 보고 약간 드로우가 걸릴 수 있게 한번 쳐볼게요. 안 돼! 아, 조금 짧아서 에이프런 파만 하자. 129m에 앞핀 7번 칠 거고요. 지금 티박스가 살짝 훅라인인데 이런 훅라인을 보완해줄 수 있게 티를 좀 꽂아주는 거지. 아, 살짝 밀렸는데요. 힘이 좋구나. 부족했어요. 잘 들어간 것 같았는데, 네, 소리는. 네, 맞아요. 이 상태에서 저 손을 감았으면 훅나면서 저번처럼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아, 일단은 우리 둘 다 짧았으니까 가서 어프로치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 상황이 잔디가 없거든요, 모래바닥이라. 더 러닝 어프로치가 더 수월할 거예요. 아, 저는 이런 라이 진짜 싫어하는데. 저도. 근데 이거를 샌드웨지로 치게 되면 좀 도안이면 뭐가 되기 때문에 7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8번 쓰는데 도전. 아, 좀 부족하다. 남패드. 아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맞아. 좀 더 터치 나왔으면 딱 붙었을 텐데. 터치 더 나오게 하려다가 깔 수도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퍼팅으로 잘하면 되죠. 자, 저는 오르막의 오른쪽 두껍 정도 보고 한번 때려볼게요. 와,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오르막의 살짝 오른쪽 라이. 아깝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뒷심이 부족한 김시현 선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끝났네요. 고마워요. 진짜 우리 옷깃만 스친 인연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채널까지 나와서 영상도 찍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실 거죠? 네? 안 불러주실 거예요? 아, 저희는 진짜 항상 부를 거예요. 근데 시연 프로님이 제 연락 안 받을까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돼요. 저 가지고 더 독사처럼 와가지고 다시 내기, 다시 이럴 거. 한 번 더 매치, 리매치 하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아, 오늘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중간 골프 팁을 드렸으니까 보고서 연습 좀 해보시고 꽉 막히게 골프 치는 것보다는 상상 많이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자신감 있게 항상 그렇게 표현하면서 골프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낵골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약간 꿈이 임진환 프로님이랑 콜라보 찍는 거라서. 네. 임진환 프로님한테 이제 제발 콜라보 찍어달라고. 임진환 프로님 저 진짜 너무 팬인데요. 진짜 막혀있는 스윙이 아니라 지금 완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골프를 풀어나가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 진짜 많이 보는데 같이 찍어주시면 저도 같이. 저희가 언젠가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 네. 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임진환 프로님이 같이 함께 우리 콜라보 찍을 때 시현 프로님도 네. 같이. 프로님 노하우가 진짜 볼수록 감탄사밖에 안 나와가지고. 미쳤죠. 네, 진짜. 저희 같이 콜라보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다음에도 꼭 리매치 할 수 있게 네. 만날게요.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챌린지 또 기대해주세요. 빠이.